저는 생일이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생일을 갖고 있는 사람 좀 드물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귀 빠진 날은 다 가지고 있겠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던 귀 빠진 날은 뭐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일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날, 중생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우리 영이 깨어졌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주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난 날짜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게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거의 다는 모르고 삽니다. 언제 거듭난지도 모르고 어쨌든 거듭난 삶을 삽니다. 죽어도 이제는 세상으로 못 나가. 이제는 누가 내 목을 빼도 이제는 세상으로 흘러갈 수 없어. 이제는 주님과 한평생 살아야 돼. 이미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두 번째 거듭난 삶을 저 경상북도 청송군에 있는 진보교회라고 하는 제 모교회가 진보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청송 감호소에서 근무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고 그 못난 세상의 삶을 다 정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87년도 1월 달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딱 체험하자 말자 제일 먼저 와닿은 것이, 너무 아까웠다. 지금까지 허송세월한 세월이 너무너무 아까웠다. 내가 지금 이 나이가 중년에 들어가지고 이제서야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니, 젊은 학생들, 특히 유년주의학교 학생들 보면 막 부러워 못 살겠어요. 야, 쟤들이 너무너무 행복이다. 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이냐, 막 너무너무 부러워요. 어쨌거나 늦게 찾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고 매일매일 사는 게 이제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엄마? 뭐 사이다 퐁퐁 뛰듯이 그런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도 열심히 이막 그냥 열성을 내게 됩니다. 시골 교회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골 교회에 1년에 10명 전도되기가 참 힘듭니다. 시골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짜기 있는 교회니까 1년에 한 대여섯 명 이사 와서 올까 말까 새신자 전도라는 것이 거의 어렵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근무하던 그 감호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열심히 특심이 되니까 내 밑에 부하 직원들, 친하게 지낸 직원들 막 붙들고 꼬시던 공가를 치던 왜든 간에 교회 가자 알았어 막 해가지고 한 주일마다 꼭 너댓 명씩 줄줄줄줄 끌고 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시골 교회에서 눈이 번쩍 뛰어졌습니다. 야, 주일마다 너댓 명이니까 한달 같으면 보통 한 20명씩 돼. 그러니 매달마다 이제 이번 달도 전도왕은 박효진 집사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상품 고무다라이. 고무다라이 상품 무지하게 받았어. 근데 자, 거기다가 또 이제 늦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 미치겠죠. 그러니까 주야로 성경 읽는 겁니다. 또 근무하는 환경이 성경 읽을 만한 시간이 있었으니까 주야로 읽습니다. 성경 안 읽고는 못살 정도로 열심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매 주마다 우리가 이제 구역 보고를 하면서 매 주마다 구역 보고 하면서 성경 읽은 장수를 이렇게 보고해 냅니다. 내가 봐도, 야, 우리 교회 전부 다 두드리 뭉쳐도 내하고 비슷비슷하구나. 야, 그 다음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거의 밤마다 와가지고 주여 십자가 밑에 자다가 눈만 떠도 주님 십자가 주여. 자, 그렇게 하니까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저만 보면 하는 소리가, 집사님 어째 그리 성경을 많이 읽겨, 어째 그리 전도를 많이 하니 읽겨, 어째 그리 기도를 많이 하니 읽겨. 막 보는 사람마다 칭찬이죠. 그때마다 집사 9년짜리니까 아 멋지게 대답합니다. 아주 겸손한 표정으로,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셨죠. 성령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껍데기는 철저하게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말이죠. 내 속으로는요. 이게 미칠 지경입니다. 내 마음 속에는요. 맞아, 맞아. 내 같이 성경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게 전부 다. 내 같이 전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 아이고, 장로, 목사, 아이고, 웃겠다. 전도도 하나 못하면서 무슨 장로 대표기도 한다고 올라왔나 속으로 막 우습다 싶고 그러면서도 어쩝니까? 껍데기는 하나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내 속에서 막 크나갑니다. 제가 감을 잡았습니다. 눈치를 챘습니다. 아 이거 위험하다. 요거 위험하다는 걸 알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싶어도 이안 되는데 하는 것을 내버릴 용기가 안 납니다. 요게 얼마나 달콤한지 독약인 줄 알지만 요거 빨아먹는 것이 어째 그리 달콤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그거 빨아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겉으로는 겸손하고 속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교만이 점점 턱으로 차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가 되고 나니까 이거는 이제 더 폼이 더 잡힙니다. 이제는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갔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골치 아픈 장로가 됐을 겁니다. 장로가 되고 나니 내 기질을 못댔지요. 아주 편협하지요. 한번 내 입으로 내뱉은 것은 천하가 없어도 죽어도 맞다고 하야 죽어야지 내가 속 시원하지 말 바꾸기를 죽기도 싫어. 그 정도 골치 아픈 이 기질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만약에 장로가 되었다고. 내가 만약에 어떻게 했다고 아무리 한들 결국은 어느 날 어느 순간 가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에 거치는 사람이 되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못을 박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가 막히게도 서울구치소 사형장으로 딱 불러주셔서 그 사형장에서 제게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형장에서 제가 깨진 겁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여러분들을 사형장으로 모시러 가려고 조치원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이든 많이 믿으신 분이든 카메라맨이든 누구든 간에 한 명도 빠짐없이 성가대 원같이 특성에는 세락같이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끌고 내가 사형장 다 데리고 가려고 다 왔습니다. 오늘 저하고 사형장 갑시다. 할렐루야. 사형장 가야 됩니다. 사형장 가서 거기서 이제 오늘 끝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평신도로서 같이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아무 격식 없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사형장으로 끌고 오라고 분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연세 많은 할머니도 저하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자, 사형장 가기 위해서 우리가 패스포드 하나 꺼내야 됩니다. 입장권을 끊고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펴주십시오. 2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기가 좀 끄끄럽지요. 아멘 하고 하려고 보니까 전부 사형수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형수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 죽어 마땅한 사형수들이라 사람을 토막살인하고 철사줄로 몸을 묶어가지고 돌을 매달아가지고 연못에 던져 죽이고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목매달려 죽을 사형수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형수만큼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수준 높은 죄인이고 우리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일을 하고 있는 죄인이고 제법 그래도 배운 죄인이고 제법 잘 살고 제법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착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이 간정에 들어오면은요 오늘 이 사형장 이 엄청난 곳에 죽어져가는 많은 사형수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십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어떤 눈물로 보냐면은 불쌍해서 흘리는 동정의 눈물입니다. 안 됐다, 불쌍하다. 저렇게 죽는구나. 생때같이 젊은 나이에. 앉아가지고, 근데 불쌍하게 우는 그 눈물로 연극 구경하듯이 잘못 그렇게 구경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간증 자리에서는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21가지의 죄명 안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수근수근 한두 분은 다 해봤을 겁니다. 비방도 해봤을 겁니다. 미워도 해봤고 교만도 해봤을 것이고 자랑도 했을 겁니다. 살인 안 했다 뿐이지 사람을 안 찔러주겠다 뿐이지 딴 데서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를 저질렀던 불의를 했던 추악했던 수근수근했던 비방했던 교만했던 자랑했던 몽땅 마지막 순간 결판을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착각하지 말고 우리 전부 다가 아무리 넥타이 매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곳에 있고 잘 살고 사장이고 많이 배우고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이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껍데기일 뿐이지 오늘 이 순간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근본 자체가 오늘 이 간장 앞에서 그리고 성경 앞에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는 사형수라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저와 함께 서울구치소 사형장에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으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곳에 오늘 이 죄목에 걸려서 모두가 다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로서 죽으러 가. 우리 목에 밧줄이 털터덕 걸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제 목에 이 밧줄이 딱 걸리는 순간에 바로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에서 그 거친 밧줄을 벗겨내 주시면서 이미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 목에서 이 죽음의 밧줄을 벗겨내시고 거기에서 구원을 뭔지를 알고 거기에서 우리가 새 생명이 뭔지를 바로 깨닫고 다시 이 교회당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교까지 다시 보내셔서 남아있는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저와 함께 같이 서울구치소 사형장을 여시고 있습니다.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가뿐하게 서울구치소 사형장으로 모두가 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보안계장으로 근무할 때에 이제 간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송감호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 한 8년 세월을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구치소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서울구치소는 참 큰 곳입니다. 재소자 숫자만 해도 4,200-300명이 넘습니다. 4,200-300명이 넘습니다. 직원 숫자가 경비교도대까지 합쳐서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5,200-300명 넘는 사람들이 그 담장 속에서 합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바글바글 정신이 없습니다. 청송에 살던 촌놈이 거기 올라와 보니까 눈이 핑핑 돌아 정신이 없습니다. 그 많은 재소자들을 하루에도 몇백 명, 몇천 명을 만나고 스쳐 지나가고 하는데 참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바로 사형수들입니다. 가슴에 이 사람들은 붉은색 명찰을 달고 다닙니다. 멀리서 봐도 아 사형수라는 것을 벌써 압니다. 아 노란색 명찰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멀리서 봐도 아 저 마약 사범이구나. 아 히로뽕 아니면 마약 아니면 뭐 아편 뭐 이런 마약 사범들. 새파란 명찰을 달았다. 아, 전 청송갈 감호자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벌써 큰 범죄자들은 이렇게 명찰 색깔을 구분해가지고 알게 되죠. 붉은색 명찰을 달고 다니는 사형수들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피냄새가 납니다. 비릿비릿한 피냄새가.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끈적끈적한 그런 피냄새가 막 납니다. 이게 꼭 코로 맡아질 때도 뭐 들어있지만 거의 다가 어떤 감각적으로 영감으로 와닿는 필링으로 와닿는 냄새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40명이 넘는 사형수들이 서울구치소에 있었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내일 오후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40명. 그런데 그중에서 윤도영이라고 하는 서울구치소 사형수 3개의 대부입니다. 조그마한 한 서너 평 되는 광구실에서 상담실에서 이제 도영이를 만났어요. 처음에 딱 보는 순간에 아 못됐어요. 정말 그 표정과 모든 것들이 풍겨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못됐어요. 아, 힘 좀 들겠다 싶어도 내 생각에 네가 아무리 못돼도 그래도 네 신분이 너는 사형수고 나는 그래도 보안계장인데 그래도 신분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네가 내 손에서 어쩌랴 이제 이런 어떤 자신감도 있었죠. 앉아가지고 아주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번에 청송서 왔는데 난 이제 명문교에 내가 신무장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꿔 놓으시고 큰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흉악범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던가 그리고 청송감호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교회로 바꾸어졌던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간증을 쫙 해줬죠. 다 마치고 가만히 표정을 보니까 이상합니다. 이게 그 얼굴 표정에 앞만 봐도 감동 제로. 전혀 얼굴에 감동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기쁜지 즐거운지 제일 찐맛 없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김이 팍 쇠버려요. 뭐가 뭐 안 좋든지 좋든지 감동이 표정에 새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봐라 지가 아무리 감동을 안 받아도
그래도 일반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보안계장이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은 감동이 없어도 사형수는 체면상이라도 감동받은 척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보니까 속으로 말이죠. 오히려 더 앙심을 품고 얼굴 표정을 딱 굳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열 받아본 적 계시죠? 그렇죠. 전도하다가 열 되게 받는 어떨 때는요. 제가 아주 웃기는 실패담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청송감옥소에서 그 초창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하나님이 막 얼마나 좋은지 막 누구한테 전 재산을 팔아더라도 이 하나님을 막 전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애끼던 이제 친하게 지내던 재소자들을 몇 명 쫙 앉혀놓고 침을 튀기면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희 전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알았어? 예. 너도 믿지? 예. 너도 믿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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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너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어? 하니까 나 불도 가셔가지고 안 된대. 막 불도 필요 없어 그런 걸 막 무조건 믿어야 돼. 알았어? 죽어도 안 믿겠대. 진짜? 아 끝까지 안 믿겠대요. 얼마나 열받칩니까? 막 진짜냐 아무르게 안 믿겠대. 에라이 싸가지 없는 놈 기통배기로 왕복으로 막 갖다 때려버렸습니다. 신나게 패놓고는 꼴도 보기 싫다고 가라고. 그리고 며칠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세상에 미친 짓을 했어요. 전도하다가 어때 패노? 전도하다가 왜 말 안 된다고 왜 사람을 패노? 이건 말도 아니다 싶은 게 아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했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회개를 했죠. 회개하고 어느 날 이제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하나님이라 내가 너한테 꼭 전해주고 싶었는데 네 죽어도 안 믿겠다 하지. 욕심은 앞서지. 너는 내가 평상시에 이쁘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도저히 안 믿겠다니까 내가 욕심이 받쳐가지고 때리는데 이해해라. 미안하다. 잘못됐다. 이러면서 울었죠. 우니까 저 한참 우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앉아 저를 보더니만은 그러니까 저도 같이 울더니만 꼭 퍽다란 얘기만은 너무 울면서 아이고 주님 나도 예수 믿을게요 하면서 그래서 아 진짜 아유 믿겠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긴 좋아도 속으로 생각하니까 참 비영신배증이 두드림 맞지 말고 믿지. 괜히 터지고 그 이제 물론 그건 교도소 아니니까 또 그런 특수성이 있지. 여러분들 뭐 또 두드려 패가지고 뭐 전도하려고 생각지 마세요. 경찰서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전도하다 보면은 열이 받치고 그래 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열 받치죠. 도영이 때문에 열이 막 팍 받칩니다. 이런 게 있는지 뭐 이런 게 있나. 근데 제 마음속에 아 옛날 그치 그런 실수는 해서 안 된다 싶어 억지로 참았죠. 참으면서 그래도 분이 사겨지지가 않아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는요. 생각해 보세요. 구치소 안에서 보안계장하고 사형수 같은 그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가 무릎 부서서 기어야 될 놈이 내가 이쪽 피땀 흘려가면서 한 시간 동안을 열강을 해도 앉아가지고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날 꼬라보는데 벌써 대적하고 있는 눈빛이죠. 속에. 벌써 그 영이 저를 대적하고 제게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도영아 내가 물어볼까? 예. 네 말이야 혹시 죽을 준비 됐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못되게 물었습니다. 네 죽을 준비 됐나? 왜냐하면 사형수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사형수들 앞에서는 교도관들도 죽는다 뭐 이런 소리는 죽음 이런 소리는 입 밖에도 안 냅니다. 예의상. 그걸 뻔히 알면서도 가장 사형수가 싫어하는 소리를 저도 이제 그 앞에서 내뱉은 겁니다. 네 죽을 준비 됐나? 하니까 안 그래도 굳은 얼굴이 더 시멘트같이 더 굳어져 버립니다. 딱 굳어져 버리고 내가 느끼기에 그나마 저하고 이렇게 열려있던 대화의 창이 철커등하고 샷다를 다 내려버려요. 눈을 밑으로 딱 내려 깔고 저를 쳐다보다 안 해요. 이야기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실수했고 또 이거하고 원수 만들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도영이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붙들고 달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제 방향을 바꿨죠. 그래서 도영아 네 내 얘기 잘 들어라. 네만 사형수가 아니야. 따지고 보면 나도 사형수라. 그리고 내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 이미 날 받아놓은 사형수 아니냐. 날 때는 순서가 있어서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갈 때 순서가 있더냐. 갈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집행 날짜가 되면은 남녀노소 안 가리고 너 매일매일 집행당해 가잖아.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너 기분 나빠할 거 없다. 너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너나 예수 믿는데 죽음의 준비, 삶의 준비, 신앙의 준비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내가 물었는 거니까 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 말을 새겨 들어라. 달랬죠. 근데 아무리 달래도 이 친구 표정은 완전히 똥 씹은 얼굴입니다. 꼴도 보실 때 빨리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 제가 봐도 벌써 저도 눈치가 빠른데 앞만 봐도 아 오늘은 어떤 말로 내가 얘를 꼬셔도 얘가 마음이 안 돌아오겠다는 것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결론은 오늘 돌아가자. 오늘은 작전상 후퇴를 하고 며칠 좀 쉬었다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고 난 뒤에 와서 좀 간지러 가면서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등을 한번 툭툭 쳤죠. 야, 도영아 우리 다음에 보자. 오늘 내가 간다 하고 툭툭 치고 딱 일어서려고 가려는데 제 마음에 부담이 딱 하나 땡기는 거 있죠. 야, 그래도 명색이 장로가 한 시간 동안을 붙들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도 안 하고 간다는 것은 모양이 좀 너무 이상하다. 그런 마음이 휙 드는데 제 한쪽 마음에서는 에이, 기도는 무슨 기도 이런 놈한테. 이런 놈한테 무슨 기도. 이 두 마음이 이제 막 그냥 잠시 갈등을 일으킵니다. 기도할까? 에이, 말까? 막 두 마음인데 그래도 다음을 생각해서 일단 그래도 모양은 갖춰놓는 게 낫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선 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죠. 이제 앉아가지고 도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우리 도영아 기도 한번 하자. 그리고 그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근데 이 기도가 생각 여러분들 지금 감이 잡히겠습니다만 내가 은혜롭게 기도 안 되겠지요. 은혜롭게 기도 되겠습니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나도 짜증났는데 스트레스 받치고 미운데 앞에 있는 이 친구가 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어떤 적개감마저 생기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붙들고 기도를 해도 대충 입으로 형식적으로 때우는 기도입니다. 빨리 때우고 가버리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혁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어쩌고 몇 마디를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이상을 느낍니다. 아무리 믿음 없이 아무리 대충 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0.1%만큼이라도 뭔가 와닿는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어떤 감. 그런데 이 감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내 생각에는 어떤 이런 벽에 여수수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벽에 딱 들어붙어 그냥 막막하게 쇳덩거리나 돌덩거리 이 머리 위에 천근 무게로 갖다 짓누르는 그런 기분. 답답하지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조금 지났는데 이제는 제 덩어리에 송충이나 뱀이 엉금엉금엉금 기댕기는 그런 막 서물서물하고 도대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너무 이상야릇한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속으로 뭐 이런 게 있노 싶어요. 이건 뭐 이런 게 있노.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식간에 눈을 딱 떠봤죠. 하도 이상해서. 딱 떴는데 바로 그 순간에 도영이 눈동자하고 땡기랑 부딪혀버렸어요. 눈동자끼리 부딪혀버렸어요. 딱 뜨니까 앞에 이 친구가 눈을 딱 뜨고 날 꼬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른 감았죠, 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간증이니까 이래 얘기하지. 그때 상황은 저는요, 죽는 줄 알았어요. 창피 중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창피가 영적 창피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무한당하고 나면요, 그건 모험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폼 잡고 내가 뭐 교회 장로고 하나님을 만났고 뭐 청송 감옥사가 어쨌고 조세영 형제가 어땠고 신나게 그냥 폼 다 잡고 기도 한번 하자 해놓고 기도하다가 초등학생도 안 하는 짓을 하다가 들켜버렸으니까 체면 완전히 구겨버리고 스타일은 완전히 다음에 박살 나버렸어. 아, 그 짧은 순간에 제 마음이 완전히 막 불덩거리게 좀 하닥거립니다. 창피하죠. 부끄럽죠. 성경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심히 쪽팔리고 쪽팔렸더라. 미칠 지경이에요. 말이 안 돼. 이 말 저 말이 막 헷갈려가지고 말이 안 됩니다. 그 당황하고 헷갈리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언어가 연결돼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언어 체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너무 창피스럽고 너무 당황하니까 아버지 주여 하나님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헷갈립니다. 그 짧은 순간 속인데도요, 성령께서는 저를 그냥 안 두십니다. 내 마음을 딱 건드리는데 느껴집니다. 그 자리에 꿇어 앉아라.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기도해라. 땅바닥에 내려앉아 꿇어 앉아서 기도해라. 이런 감동이 팍 치고 올라오는데, 이건 뭐 또 딴 생각을 가질 여유가 없죠. 너무 제가 답답하고 황당하니까.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대로 내려와서, 뭐 제가 뭐 내 은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답답하니까 잡은 채로 무릎을 꿇게 됐죠. 사형수 앞에 무릎이 딱 꿇리는데 이 무릎이 땅바닥에 돼 있는 그 순간에
이게 이제 기적입니다. 무릎이 딱 돼 있는 그 순간 0.1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답답하고 창피스럽고 황당하던 이 기분이 안개같이 싹 사라지면서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평안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기쁨과 평안이 쫙 밀려오는데 야 하는 바로 그 찰나입니다. 두 번째 평생 처음으로 당해보는 기적을 또 체험합니다. 아, 참 놀랐어요. 바로 앞에 앉아있는 이 도영이 이 사형수의 그 영혼 아니면 그 어떤 내면 그의 어떤 심적 상태가 제게 그냥 탁 그냥 전달되어옵니다. 희한하대요. 그 마음이 제가 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제게 전달되어오는데 가장 터프한 사나이, 가장 강한 사나이, 대창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듯한도 그렇게 징그럽고 흉측한 살인범, 그렇게 알아왔던 사형수 세계 속의 대부, 그 도영이가 알고 보니까 내 마음에 딱 깨달아지는데 그거는 껍데기였어요. 껍데기. 껍데기. 바로 이 한꺼풀을 덜치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울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막 완전히 농축되어 있어요. 강해요? 아닙니다. 해삼같이 늘어졌습니다. 찢어지고 늘어지고 도대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완전 만신창이가 된 그 사나이의 영혼이 제게 느껴진 겁니다. 야, 이게 도영이가 이거였구나 싶으니까 바로 1초 전까지 그렇게 밉고 짜증스럽고 적대감마저 가던 그 친구가 바로 그 순간에 너무 불쌍한 영혼으로 제게 바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꿀 앉은 자리에서 이것저것 뭐 생각할 여유도 없이 아, 도영이가 이랬구나. 이게 도영이구나. 이게 도영이의 진실이고 내면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자 말자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우리 불쌍한 도영이를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살리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부터 꿀 앉아 그냥 울면서 그 손을 잡고 흔들면서 이제는 통곡을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도영이가 이제 깝깝해져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앞에서 폼 잡고 오만 폼 잡고 하다가 뭐 기도하자 켜놓고 죽을 준비된 나다가 기도하자 하다가 또 눈 떴다가 들켰다가 별짓을 다 하던 이 사람이 역시 은혜 있는 교회가 참 달라요. 뭐 좋습니다. 어차피 들고 하기로 내가 마음먹었으니까 잘 됐습니다. 하, 즉시 맞춰서 타닥 튀네요. 자, 그런데 그러던 친구가 갑자기 자기 앞에 무릎을 또 꿇고 앉아가지고 우니까 자, 이 꼴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앉아있자니 답답합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보지요. 보니까 사형수가 꿀 앉아야 되는데 사형수는 소파에 떡 앉아있고 포항계장은 앞에 무슨 큰지나 쥐있는 거지 꿀 앉아가 찔찔 울고 자, 도영이가 도망가려니까 손은 붙잡혔지. 제가 놔주겠습니까? 얼끈 잡고 안 놔줬죠. 그 도망도 못 가고 앉아있자니 답답하고 그렇게 꿈틀꿈틀 하더니만 제일 좋은 방법은 지도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버리면 편하니까 꿈틀꿈틀 지도 그러면 내려와가지고 안섭디다 이렇게 그래가 무릎을 꿇고 앉는데 5분쯤 지났는데 어깨가 덜먹덜먹덜먹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냥 눈 감고 하나님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부르고 우는데 벌써 제가 느껴온 감각이 꿈틀꿈틀꿈틀한데 어이 싶어 또 살짝 또 큰일 또 해봐죠. 그날 큰일 마셨어요. 또 싹 보니까 도영이 우리 벌겋게 달았어. 벌겋게 벌겋게 달았는데 이빨을 안 물고 터져나오는 통곡을요 지 이빨을 안 물고 참고 있는 거예요. 전 그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안 보이고 가장 강한 사나이로 가장 징그럽고 가장 냉혈한 인간으로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온 자기 이 인생이 지금 와서 운다는 게 자기에게도 지금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참고 있는 거야. 참는데 싹 흔들 해보고 내가 느끼기에 아, 네 못 참는다. 와, 하나님이 손댔는데 네가 어째 참겠노. 절대 네 못 참는다. 그 막 확신이 옵니다. 아니야 나랄까 5분쯤 더 지났는데 결국은 터집니다. 펑 터지는데 한번 터지니까 그때부터 본물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통곡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 덩어리와 제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의 덩어리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둘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다가 이제 도영이가 조금 이제 눈물이 진정이 됩니다. 그때 저를 붙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장님, 저도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 잘 압니다. 저도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죽음은 너무 무섭습니다. 죽는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죽음을 멀리 하려고 생각조차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할게요. 이제 죽을 준비할게요. 계장님, 저 도와주십시오. 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웁니다. 저를 끌어안고 우는데 저도 같이 안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참 기구합니다. 세상에 뭐 도와줄 게 없어가지고 죽는 거를 지금 도와줘야 됩니까? 죽을 준비를 내가 도와줘야 됩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아픕니다. 어쨌거나 우리 도영이가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도영이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감방 속에서 그때까지 사형수는 무섭습니다. 얼마나 막 폼 잡고 군림하는지요. 사형수는 감방 속에서 진짜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런 농담을 합니다. 아빠, 이 눈뜬 사람하고 장님하고 싸우면은요, 꼭 장님이 이긴대요. 왜냐하면은 눈에 아무것도 베이는 게 없으니까,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이긴대요. 또 소방수하고 경찰관이 싸워도 꼭 소방수가 이긴대. 왜냐하면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에 소방수가 이긴대요. 그와 똑같이 목숨 내놓은 사람하고 성한 사람하고 싸우면은요, 목숨 내놓은 사람을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사형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영이는 대자입니다. 감방 안에서 얼마나 무섭게 군림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펑펑 울고 들어오더니만은 거의 날부터 하는 짓이 그저 풀 죽은 그냥 어떤 배추가 짠져가지고 틈만 나면 웁니다. 치질 울다가 또 성경 보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창틀 붙들고 찬송 부르다가 또 앉아 울다가 그게 이제 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감방 속에 사는 다른 재소자들이 오히려 겁이 나가지고 도영이를 쳐다봅니다. 척하다 저기 또 갑자기 더 헷가닥 도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오히려 겁을 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요 무섭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도영이는 이 성경책을 자기 가슴에서 떼놓지 않습니다. 운동을 나가도 면회를 나가도 이 성경책을 꼭 끼고 다녀요. 끼고 다니다가 다른 사형수들을 많이 만나죠. 복도에서 와, 옛날 같았으면요 만나면 형님 인사하면요 밥잘 먹어서 뭐 이렇게 폼 잡던 이 친구들이 저기서 다른 사형수가 형님 인사하면 이젠 도영이가요 첫마디가 야 너 죽을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만나는 사형수마다 죽을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처음에는 죽을 준비라는 그 말에 다른 사형수들이 쇼크를 먹고 아니 무슨 농담을 그래 합니까? 재수 없이 막 그냥 따지죠. 아니야. 그러면 웁니다. 울면서 아니야. 우리 죽을 준비해야 돼. 우리 죽을 준비해야 돼. 그 도영이의 그 눈물에 죽을 준비라는 그 말에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이 일대일로 붙들고 한 달 두 달 애를 먹어도 문이 열릴 말듯하던 그들의 마음이 그 죽을 준비라는 그 말에 벌써 삐그덕 삐그덕 문들이 열려 그 서울구치소 사형수 세계 속에 기가 막힌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저녁에 야간 근무를 하는데 법무부에서 대외비 공문이 하나 발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걸 이제 열어보니까 바로 그 이튿날 아침부터 사형 집행 명령서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8명의 사형수가 집행이 되도록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단을 딱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순서에 윤도영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있습니다. 도영이가 제일 첫 번째 집행 대상자입니다. 그 명단을 보는 순간에 제 다리가 얼어붙지요. 바짝 얼어붙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하나님 정말 꼼꼼하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밀하고 정밀하시구나. 우리 도영이의 마지막 날을 이미 다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그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도 아직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오는 이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셔서 저 먼 청송 땅에서 촌놈같이 살고 있는 이 못난 나 같은 것도 끄집어 올리셔가지고 도영이하고 만나게 하시고 이 모형 저 모형 대화하다가 네 죽을 준비됐나? 도저히 보통으로는 물어볼 수 없는 동키호테 같은 이런 질문까지 결국은 던지게 하시고 그거를 끈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변화를 시키시고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이 구원의 완벽한 드라마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가 싶은 게 가슴이 떨립니다. 근데 그날 밤이 너무 짧아요. 뭐 이런저런 생각에 저절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끼리 연락을 하고 막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큰일 났다 내일 집행인데 어쩌고저쩌고 의논을 합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한 40명
내지 50명 되는 직원들이 차출이 돼서 사형장 근무를 이미 들어갔습니다. 준비를 하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우리 이제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모였습니다. 11명이 이제 급히 모였어요. 기독교 신우회 회원이 저를 포함해서 11명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오늘 저 많은 우리 형제들이 이 땅을 떠나가는데 저들만 저 무서운 사형장에 던져놓을 수가 없지 않느냐. 오늘 우리 그래도 같이 복음을 나누고 전도하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가는 저들을 우리가 전송해줘야 안 되겠나. 우리가 지원 근무를 해서라도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고 11명이 사형장을 찾아갔습니다. 사형장은 이 대한민국의 교도소가 42개인데요. 사형장은 5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 대구구치소, 부산구치소 이렇게 5군데만 사형장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울구치소 올라와서야 처음으로 그날 사형장을 들어가 보는 겁니다.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집회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려고 그러는지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교회당이 사형장과 지금 똑같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락없는 사형장입니다. 목사님이 사형장을 보고 뭐 설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크기도 똑같고 반쯤 동그스름하고 이렇게 단도 딱 3단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만한 단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소장님이 앉으시고 여기에 검사님들이 앉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관계자들이 앉아 계시고 여기에는 부소장과 각 과장들이 앉아 계시고 옆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앉아 있고 제일 오른쪽에는 앞에 목사님, 거대 신부님, 거대 중님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앉아서 각 종교별로 이제 종파별로 그런 이제 저거를 예식을 해야 됩니다. 사형수는 끌려와서 어디 하냐면 바로 참 오늘 명당에 앉았어요. 진짜 명당입니다. 딱 거기 앉아가지고 마지막 인증신문을 받습니다. 본인이 맞나 안 맞나 전부 다 확인 다 하고 난 뒤에 끝나고 나면은 고디 한 10m쯤 뒤에 바로 세라빠 자리 바로 거기에 밧줄이 딱 내려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밧줄에 목이 딱 메이고 두건이 덮으시면은 뒤에 저 문 쪽에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밑에 있는 널빤지가 철커덩 하고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목에 매달린 채로 이미 지하실로 뚝 떨어져 허공에 목이 매달려서 죽습니다. 그게 사형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끌려 나와서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인생 최후의 그 걸음에서 마지막 외쳐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랍니다. 어머니! 어머니 목이 터져라고 어머니를 부르고 엄마 엄마 엄마를 외치면서 사형장까지 죽으러 온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떼면은 죽음입니다. 또 한 발짝 더 뛰면은 밧줄 밑입니다. 또 한 발짝 더 뛰면은 이제 사형장입니다. 그런데 이 걸음을 빨리 걷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천천히 좀 오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그렇게 한참 쉬었다가 억지로 이렇게 이렇게 걷습니다. 좀 오래 살렸고 그나마 이렇게 걷던 어떤 이들은 일부러 자기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일부러 벗습니다. 일부러 벗어놓고 한참을 걸어옵니다. 한참 걸어오다가 옆에 있는 교도관을 툭툭 칩니다. 왜 그래? 그러면은 담당님 저 신발 벗어졌습니다요. 예. 또 돌았어요. 돌아서서 그 신발을 신으러 또 갑니다. 이렇게 그만큼 왔던 걸음을 좀 더 신발 신는 핑계로 되돌아가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좀 더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이죠. 처절한 몸부림. 그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절대로 이 사형수들을 저승사자같이 죽음으로 끌고 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끝까지 그 걸음을 걸으면서 그들의 귀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기쁨을 계속 전해주고 그들에게 찬송가를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끝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악한 영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이 일을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우리 직원들을 같이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네 명의 제일 믿음 좋은 집사님 네 분을 골라가지고 이분들에게 이제 가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 길을 와야 할 것이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 감독을 해야 되니까요. 한 15분쯤, 그 20분쯤 됐을까요? 저 지하실에서 사람들 그런 소리가 두런두런두런 들립니다. 와, 오는구나 싶은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쿵닥쿵닥쿵닥거립니다. 이제 드디어 도영이가 죽습니다. 생태 같은 목숨이 제 눈앞에서 죽습니다. 퉁퉁퉁 그랬는데 갑자기 제 귀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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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소리가 들려옵니다. 계단을 쭉 올라오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참았던 눈물이 그만 줄줄줄줄줄 쏟아집니다. 제 혼자 그런 독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사형장이 생긴 이후로 이 무서운 오는 이 길에 오늘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는 이 발걸음 소리를 들어본 적이 과연 몇 번 계셨습니까? 하늘은 오늘은 하나님 꼭 은혜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꼭 달라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도영이를 살리십시오. 돌아주십시오. 그게 이만 내 기도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눈물을 찔찔거리면서 기도하는데 일행이 문을 열고 계단을 쭉 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그들을 보는 순간에 뒤로 넘어질 뻔했죠. 옆에서 따라오는 집사님들 얼굴이 사형술길이 되어가 있습니다. 전부 얼어붙어 버렸어요. 전부 얼어붙어 버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잠시 후에 죽을 사형수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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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올라옵니다. 상황이 와끌이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동희가 자기 자리에 딱 앉습니다. 소장님과 인정신문이 벌어집니다. 윤동희 씨가 맞습니까? 생년월일 주소 몇 마디 다 주고받습니다.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또박또박 대답을 합니다. 그 인정신문 절차가 끝나고 소장님께서 종이를 하나 꺼내서 읽습니다. 이 종이에는 도영이가 저질렀던 끔찍한 죄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언제 누구를 죽이고 언제 누구를 죽이고 쭉 개요가 되어 있고 그 마지막에 몇월 며칠 날 몇월 며칠 부로 법무부 장관의 명예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한다는 최종 선고문입니다. 그거를 소장님이 읽기 시작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몇 년 몇월 며칠 이렇게 시작하는데 도영이가 뭔지 알았어요. 앉아있다가 갑자기 우리 도영이가 손을 듭니다. 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절대로 그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8년 긴 세월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제 귀로 듣고 가게 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조리 있고 얼마나 따복따복 이 말하는지 예수를 안 믿는 소장님이신데도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인간적으로 얼마나 감동을 받아버렸는지 그만 하고 흐느낍니다. 소장님의 양쪽 눈에 눈물이 핑고입니다. 다 맞죠 옆에서. 제 자신도 충격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요 제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지가 은혜를 받았기로서니 죽음 앞에서 지금 이럴 수가 있나. 도영이 지가 아무리 잘났기로서니 이럴 수가 없는데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둘러선 저희들은 울었습니다. 아무리 울지 않으려고 해도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헤어지는 아쉬움에 울었지요. 육신으로서 이별하는 이 마지막 이별의 영원한 이별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우시고 저희들도 둘러서서 웁니다. 그런데 정작 죽을 사람은요 울기는 그냥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얼굴이 점점 더 밝아지고 더 해같이 빛나지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 의심을 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입니까? 그 좀 포장했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 좀 이렇게 간증하려고 멋지게 만들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보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증거가 있죠. 왜냐하면 이 간증은 제 혼자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수십 명의 직원들과 외부 인사들이 그 놀라운 현장을 눈을 부릅뜨고 같이 보고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도영이에게 묻습니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예, 유언을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저도 귀를 기울였죠. 어떤 유언을 할까? 도영이에게는요, 그때 대학 들어간 딸이 있습니다. 딸이 그때 대학 입학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 남기고 싶은 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또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이 마지막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두가 다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어떤 유언을 할까? 동희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유언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격이죠. 뒤통수를 그냥 망치로 얻어맞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야, 이 성경책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서나 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죽음 앞에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딴 곳도 아닌 구치소 사형장 바닥에서, 딴 사람도 아닌 사형수에게서 이 위대한 죽음 앞에서 마지막 신앙 고백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란다는 확고한 이 신앙 고백 하나를 남기고 그는 밧줄 밑으로 끌려갔습니다. 목에 밧줄이 걸리우고 두건이 씌워졌습니다. 잠시 후면 죽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곧바로 때부터 뒤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안 봅니다. 사형수를 안 보고 뒤로 돌아서기 시작해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사람이 허공에 목매달려 있는 걸 눈으로 보고 나면 너무나 그 충격적인 모습 때문에 눈만 감으면 그 눈에 얼어쳐가지고 몇 달 동안 그냥 눈만 감으면 그 눈에 얼어는 보이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하기 너무 힘든데요. 그러니까 안 본다. 그건 어쩝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신우회원들이 우리마저도 어떻게 돌아서겠어요? 저희들은요, 손에 땀을 쥐고 그 밧줄을 사이에 두고 삥 둘러서서 도영이를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마지막 도영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손에 땀이 막 배입니다. 떨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 넘어가는 소리도 들릴 듯이 소리도 들릴, 너무 긴장되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 두건 속에서 조용하게 찬송가가 울려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 찬송가가 조용히 울려나옵니다. 야, 이럴 수가 있나? 목에 지금 밧줄이 걸려가 있는데 지금 5초에 죽을지 1초에 죽을 때면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어떻게 찬송가를 부를 수 있냐?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못 부르는 이 찬송가를, 그 찬송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결국은 탁탁 하면서 떨어져 버렸어요. 찬송도 끝나고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밧줄만 삐그덕 삐그덕 흔들리면 합니다. 모두가 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죽음의 그 소리가 모든 걸 다 삼켜버렸어요. 도영의 시체는 자기의 마지막 유언장대로 의사들에게 내줬습니다. 도영이는 유언장을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집행되고 나면 내 눈과 내 신장과 내 모든 장기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 무상으로 나누어주라. 그리고 내 시체도 의과대학에 기증을 할 테니까 해부실 섬용으로 나의 시신을 사용해달라. 그리고 그건 갔습니다. 도영이가 떠나가고 난 뒤에 그 빈자리에 앉아서 그때부터 저는 울기 시작합니다. 도영이가 불쌍하거나 안 돼서가 아니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상하다. 죽음 앞에서 저토록 당당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도영이가 갔다. 그런데 만약 내가 도영이 입장이 지금 되어 있다면, 내가 지금 도영이와 같이 저렇게 목에 매달려 죽는 자리에 와 있다면 과연 도영이가 보여주었던 저 놀라운 모습, 저 위대한 신앙 고백 남길 자신이 내가 있냐? 내가 물었죠. 저보고 대답은요, 즉각 자신이 없습니다. 뭐,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그때부터 제 마음이 휘청하고 흔들거립니다. 그러면은 사형수는 누구이며 장로는 누군가, 윤도영이는 무엇이며 박효진은 뭔가, 윤도영이가 믿어왔던 신앙은 무엇이며 박효진 장로가 믿어왔던 신앙은 뭔가, 지금까지 박효진 장로 니는 누구 마음도 성경도 많이 읽고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전도 많이 하고 누구 마음도 경건하게 생활 잘해왔다고 자부해오고 사형수 믿음 정도에 아주 우습게 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누구 마음도 자부해왔는데, 그러면 과연 가장 심각한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밧줄 앞에서 사형수가 보인 이 엄청난 모습은 무엇이며 네 자신의 이 한계는 뭔가,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뭐냐, 나는 미치겠습니다.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자신이 고통스럽습니다.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쌓아져왔던 교만한 탑들이,
내 어떤 인간의 모든 신앙의 탑들이, 내 삶의 탑들이 우르르 금이 쩍쩍쩍쩍쩍 하면서 흔들흔들흔들 막 무너지기 시작을 느낍니다. 안 무너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도영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를 따라 올라오는 우리 사형수들의 모든 모습들이 한결같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네 명이, 도영이를 포함해서 네 명이 차례차례 올라옵니다. 하나같이 따라 올라오는데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별로 믿음이 없고 되겠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저는 지금까지 29명의 사형수가 이 땅을 떠난 걸 봤거든요. 29명. 29명의 사형수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실족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해같이 밝은 모습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 가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주신 그분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땅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충격입니다. 도영이는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아이들은 뭔가, 특히 네 번째로 올라오는 우리 이 태화는 제게 충격 중에 충격을 던져버렸습니다. 태화는 26살짜리였습니다. 옛날 구로동 샛별 룸사롱 사건을 일으켰던 주범이었습니다. 26살짜리. 얼마나 애가 잘생겼는지 대리석으로 얼굴을 이렇게 조각해놓은 애 같아요. 윤곽이 뚜렷한 것이 선이 너무너무 밝고, 도대체 저런 녀석이 어떻게 사형수가 됐을까 싶을 정도로 그랬던 녀석인데, 한 가지 예측한 것은 그 녀석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봐도 전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그날 집행장에 올라옵니다. 걱정스러웠습니다.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이 처음에 도영이를 데리고 올 때 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쑥스러워했지만은, 그 다음부터 도영이의 이 위대한 모습 앞에서 충격받고 불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집사님들이 막 불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부흥 집회장이 오듯이 사형수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형장까지 들락날락 거리기 시작합니다. 태화가 올라오는데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태화가 문을 열고 올라오는데 저는 도영이보다도 더 큰 기적을 봅니다. 태화의 얼굴에서 얼마나 그렇게 밝은 빛이 납니까? 환한 빛이 납니다. 제 혼자 본 줄 알았죠. 안 믿는 직원들도 요즘도 저를 만나면 그래 얘기합니다. 장로님, 그때 태화 얼굴에 진짜 빛나대요. 사람 얼굴에 어떻게 빛이 납니까? 사람 얼굴에도 빛이 납니다. 사람 얼굴에 빛이 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빛납니다. 태화가 말이죠, 그 26살짜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아이가 얼굴에 광채가 촤악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하면서 이 사형장을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장로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주 좋게 얘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나쁘게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까 싶어 겁이 납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사실 그대로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그대로니까 증거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이 책인데,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요 꼭 돌려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형장 간증밖에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에는 하나님께서 검은 청송 땅에서부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많은 감호자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으며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가, 담장 속에서 이런 역사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으시면서 오늘 이 간증과 함께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시만 하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겁니다. 꼭 가지고 계신 분들 돌려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도 상세하게 그들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불신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나쁘게 얘기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그냥 안 놓더라, 절 뜯어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조사해보고 그럼 조사까지 했습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서는 진짜 이 간증이 맞나 안 맞나 그 현장에 참여했던 많은 직원들, 자기 종교를 믿는 사람들 불러다가 확인해보고 해가지고 확인까지 했어요. 그러나 사실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한 사람은 말입니다, 그 현장에 끌려 올라왔는데 남자인데 그나마 좀 그래도 배짱은 있습니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만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좀 이제 배짱은 있어요. 8년 세월 너무 길었다고. 좀 더 일찍 나를 여기다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고. 8년 동안은 내게 너무 긴 세월이라서 너무 힘들었다고. 좀 더 일찍 나를 죽여주는 게 오히려 내게 대한 배려였는지도 모른다고. 제법 그래도 그럴다는 말 하더니만은, 그런데 그가 비록 천주교 신앙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은 0.1%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말 몇 마디 하고는 마지막 소원이 담배 한 대 피우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다른 직원들이 담배 한 대 튕겨서 주었습니다. 올때기가 뿌라지도록 담배 빨아당깁니다. 필터가 다 터가도록 담배 한 대 피우고 그 담배 연기가 폐에서 빠져나가기도 전에 목이 매달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죠. 멍하죠. 아까 죽음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 사람과의 죽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일곱 번째로 집행당할 사람은 별명을 우리가 도사님이라고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양반은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경도 많이 외우고 얼마나 많이 참선도 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인격자였습니다. 누가 바늘로 푹 찔러도 한 5분쯤 있다가 아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격이 수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러 직원들이 갑니다.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도사라더라도 우리가 알거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니까 그냥 오지 말고 혹시나 모르니까 성경책에 보니까 십자가 한쪽 편의 강도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구원을 받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혹시 만세전부터 예정된 주의 백성이라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원해 줄지 모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복음을 전하고 와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올라온 데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계단을 자기 발로 올라오질 못합니다. 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다리에 힘이 다 빠졌으니까 이렇게 돼서 팔짱을 끼어서 팔에 끌려서 올라옵니다. 자기 발로 발바닥으로 계단을 못 밟고 이 계단 턱에 터그덕 터그덕 질질 끌려, 발이 질질 끌려, 이렇게 질질 끌려 올라옵니다. 끌려 올라와서 밧줄을 봤죠. 밧줄을 보자마자 첫 번째 반응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시 이렇게 세웠죠. 이렇게 세웠는데 바지가랑이 밑으로 오줌이 쭉 쏟아져 버립니다. 줄줄줄줄줄 오줌을 싸버립니다. 자리 앉혀놨죠? 자기 자리 앉죠? 자기 자리 앉아서도 인정신문을 하는데 몇 마디 그냥 주고받고 몇 마디 하다가 서너 마디 하다가 난 뒤에 우리가 느끼기에 갑자기 끈 떨어진 연이 되어버렸어요. 연막 날리다가 갑자기 끈이 툭 떨어져 버리면 펄럭펄럭펄럭 그만 집어뜨려 날듯이 묻지도 않는 말을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왔다 갔다가 막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몇 마디 횡설수설하다가 그만 그때부터 원망합니다. 내 죽이 놓고 저건 잘 사는가 한번 보자. 내 죽이 놓고 저건 얼마나 잘 사는가 한번 보자. 이빨 악물고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결국은 욕설로 이어집니다. 개새끼들, 나쁜 새끼들, 무슨 새끼들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소장님이 조용하시오, 조용하시오라고 막 그냥 지적을 해도 안 됩니다. 통제 물렁. 옆에 있는 직원들이 어깨를 흔들면서 입 다물어라고 조용히 하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벌써부터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막 욕을 해댑니다. 소장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아무리 통제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바로 집행하시오. 바로 집행명령이 떨어져요. 모든 절차 생략, 뒷절차 생략, 바로 집행. 바로 밧줄 밑으로 끌려가.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죽습니다. 떨어지기 직전까지 개새끼들, 개새끼들 욕하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사형장 바닥에는요, 많은 직원들이, 소장님과 높은 양반들이 모두가 다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사형장 속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형순대도 어느 누구는 너무나 밝고 아름답고 너무나 완벽한 가장 무서운 죽음마저도 훌쩍 뛰어넘어 그 기쁨으로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 그 사형수가 있고 또 어떤 일은 벌벌 떨고 욕하고 울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가는 사형수가 있다면 이건 뭔가? 그때부터 전부 다가 멍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직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귀전에 대고 교장님 진짜 뭔가 있긴 있는가 봐요. 진짜 뭔가 있긴 있는가 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로 봐서는 정말 뭔가 있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여덟 번째로 올라와야 되는 용필이가 제게는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용필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게 기록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필이는 전혀 아닙니다. 용필이는 적어도 도영이보다 도영이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영이 적어도 둘째 가라만 서러울 정도로 서울구치소에서 골치투성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용필을 붙들고 꼬셨습니다.
영표야, 네가 어쩌든지 예수만 믿으면은 내 친구 중에 돈 많은 사장 집사님이 하나 있는데 네하고 자매결을 담배 줄게. 그러면은 매주마다 너를 찾아올 때마다 켄터키 치킨, 후라이드 치킨, 와 치킨도 막 사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책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막 너를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네가 어쩐지 예수만 믿으면 내가 도와줄게. 물으니까 상당히 그 말이 좀 땡겼던가 봐. 그날 눈을 딱 미소를 깔더니만은 뭐 꼭 뭐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고려해보지요. 그래서 야 고려할 게 됐냐, 기왕 내친 김에 약속하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그날 결국은 좋습니다, 네,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하지? 약속. 약속. 도장 찍자. 도장. 사인하자. 사인. 사인까지. 그래서 이제 그날 뛰쳐나오면서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들. 천하의 용필이가 어쨌든 간에 지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했다. 그것만 가지고 제가 기쁘지요. 막 뛰면서 우리 신우 회원들한테 자랑을 막 했습니다. 드디어 용필이 전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또 저보고 역시 장모님 캡 하면서 막 저 또 어깨가 어성 올라갔죠. 그리고 나흘 만에 그날 죽습니다. 나흘 만에. 이 나흘 동안 용필에게 찾아가 보질 못했어요. 바쁘다고. 좀 조용할 때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에게 구원시키고 영접기도를 시키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고백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은 오늘 내일 사흘 나흘 하다 보니까 바삐바삐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손도 못 대고 그날 올라오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 다음은 몇 달이라도 시간을 주셔야 안 됩니까? 아니, 한 달만이라도 시간을 주셔야죠. 이렇게 데리고 가가 의아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용필이는 구원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을 건데요. 만약에 하나님 그렇다면은 용필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그 약속했는 거 하나만 가지고라도 혹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얻으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그 약속 하나만 가지고라도 구원 좀 시켜줄 수 없습니까? 혼자서 별 마음이 다 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용필이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억지로 예수 믿기로 결국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허무하게 될 거가 오해했다면 별 마음이 다 듭니다. 우리 집사님들 용필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았나 봐요. 오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사형리를 가르쳐주고 아무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계단을 올라오는 용필을 보니까 제 눈으로 봐도 이미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얼굴이 말입니다. 중풍 걸려가지고 와사증 걸린 사람들 같이 입이 이렇게 반쯤 돌아갔습니다. 얼굴이 반쯤 돌아가서 침이, 늑침이 줄줄줄줄 옛날에 횃배 하려면 춤을 하듯이 이렇게 막 침을 줄줄 흘리고 눈이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끌려올라 질질질 끌려올랍니다. 다리가 역시 또 인형다리 매달리듯이 덜렁덜렁덜렁 다리가 매달린 채로 끌려올라옵니다. 자리에 앉혀놨는데요. 역시 용필이도 인정신문이 옳게 안 됩니다. 그만 이미 혼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옆에서 용필을 보고 있자니까 딴 사람 보다도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야, 내가 그날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왔어야 될 건데 그날 밤에 붙들고 결국 복음 전하고 왔으면 오늘 이 꼬라지는 안 만날 건데 이후에는 없을 건데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서장님께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 나가다 돈이 안 될 거니까 마지막으로 그래도 혹시나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용필이는 벌써 멍하니 갔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예,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제가 부랴부랴 성경을 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펴가지고 용필이 눈앞에 갖다 댔습니다. 용필에게 줬죠. 용필아, 요거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여기 12절 여기에 큰 소리로 네가 한번 몇 번 읽어봐 하면서 용필에게 줬죠. 그런데 용필이 읽으려고 받아서 읽으려고 땡겼다가 나왔다가 땡겼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도 못 읽습니다. 이미 그 극심한 공포 때문에 동공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읽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읽어지니까 성격을 던져버립니다. 그걸 보니까 마음이 철렁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다. 용필이 귀에다 대고 외쳤습니다. 용필아 내가 읽어줄게 잘 들어라. 그리고는 목이 터지라고 외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목이 터지라 외쳤습니다. 혹시나 듣다가라도 그 소리가 용필이 귀에 들어가서 내 속에서라도 흘러가다가도 어쩌면은 한 줄기 구원과 머리털 하나라도 어떻게 걸려가지고 구원 받았으면은 이 마음이 간절하니까 외치고 외쳤는데 아무리 외치면서 봐도 허사해요. 소규의 경읽기라 이미 아무 소리도 이미 감각이 없습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도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결국 용필에게도 집행명령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집행하시오.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직원들이 몰려오더니만은 양쪽 가에서 용필이 팔을 팍 끼고는 벌떡 이렇게 세우고 밧줄 밑으로 뒷걸음질로 끌고 갑니다. 용필이가 뒤로 찔찔찔 끌려가는데 바로 그 순간 용필이 얼굴 봤죠. 끌려가는데 세상에 사람 얼굴이 그렇게 무섭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아 정말 놀랐습니다. 돌아가는데 막 얼마나 무섭게 옛날에 엑소시스트 영화를 보니까 귀신 덮으시니까 돌아가더라고요. 꼭 그 모양이 막 도는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아이고 지옥이다. 하, 지옥이다. 이 마음이 막 팍 너무나 강한 확신으로 지옥이다 싶으니까 지옥이다는 생각이 딱 들자말자 내 마음속에 막 야 그날 밤에 붙들고 앉아가지고 밤을 새서라도 복음을 전해낼 거 아니냐. 기껏 우리 손에 쥐었다가 어떻게 해보도 못하고 뺏겨버렸다 또. 잡았다가 뺏기고 나니까 이게 더 아까운 거 있죠. 이거를 지옥으로 뺏겼다 싶은 게 막 가슴이 찢을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이거를 우리 손에까지 다 왔는데를 놓쳐버렸다 싶으니까 내 마음속에 제가 밉습니다. 제가 미친놈아 이 나쁜놈아 시간이 늘 있을 줄로 알았지. 항상 시간이 있을 줄 알았지. 이렇게 나흘 만에 끝날 수도 있다. 나흘 만에 끝날 수도 있다. 내 마음속에 아니야. 어떨 때는 이틀일 수도 있겠다. 아니야. 어떨 때는 한 시간 후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는 늘 건강하게 잘 살고 늘 만나니까 늘 시간이 있을 줄로 알지만은 여러분과 나의 만남이 너와 나의 만남이 한 시간 후가 남남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니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급하다 싶은 생각이 막 가슴 속에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나의 일가 친척들 막 얼굴이 다다다다다 떠오릅니다. 야 그렇구나. 시간이 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나흘 만에 끝날 수도 있구나. 이게 생각하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막연히 끌려가는 용필이만 쳐다보고 따라만 갑니다. 용필이가 거의 밧줄 밑에 다 갔죠. 그때 제 심령 속에서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절대로 그냥 보내서 안 돼. 어떤 일도 그냥 보내서 안 돼. 그냥 보내서 안 돼. 이 마음이 푹푹푹 치고 올라옵니다. 맞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냥 보내면 안 돼. 이 두 마음이 딱 부딪히자 말자.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거의 반사적으로 두다다다닥 몇 걸음을 뛰어버렸죠. 하나님이 뛰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막 뛰어가 그냥 막무가내로 밧줄 밑에 다간 우리 용필을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물건 끌어안고 옆에 있는 직원한테 어이 네 팔 좀 놔라. 너도 팔 좀 풀어라. 두 사람 팔을 풀었어요. 팔을 풀고 용필을 끌어안고 빙글 돌아서서 소장님하고 눈이 딱 부딪혔습니다. 소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소장님 이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조금만 하면 됩니다. 소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예? 소장님? 예? 예? 소장님 조금만요. 예? 아예 이건 애원입니다. 그냥 몸부림입니다. 소장님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한참 저를 보시다가 뭐야 쉬인 듯이 예 좋습니다 라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줍니다. 이제 죽음 밑에 갔던 이 형제를 다시 끌고 왔습니다. 앉혀놨는데 용필이는 이미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이 자기 정신이 밧줄 밑으로 끌려간다는 걸 느끼자마자 이미 혼비백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멍하니 그냥 앉았어요. 저희 직원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용필이가 믿음도 없다. 용필이가 확신도 없다. 용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용필이 이대로 보낼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용필을 보내주자.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께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이 떨어지자 말자 우리 집사님들이 벌떼같이 용필에게 매달립니다. 우르르 매달립니다. 그때부터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그 아픔과 고통이 폭발되지요. 어떤 집사님은 용필이 허리통을 붙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용필아 용필아 붙들고 웁니다. 어떤 집사님은 용필이의 팔을 잡고 흔들면서요. 주여 우리 용필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용필이 살려주십시오. 막 모두가 다 이건 막 문원에 뭐 깨구리 울듯이 야갈야갈야갈 용필이 하나를 붙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용필이의 머리를 제 가슴에 끌어놨죠. 끌어놓으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오기가 생깁니다.
그래. 이제 영필이 우리 끼다. 영필이 이제 죽어도 안 놔줄 끼다. 오늘 밤이 새봐라. 영필이 안 놔준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는 절대로 안 놔준다. 영필이 우리 끼다. 영필이 우리 거다. 이제는 안 놔준다. 막 이 마음이 막 똑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욕심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곧 줘야 되는데. 그 갈등 속에요. 미칠 지경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벌써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고함을 지르고 악을 썼던지 그 목이 다 쉬입니다. 저도 탈진 상태입니다. 이제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퍼질고 앉았던 용필이가 갑자기 몸을 꿈틀꿈틀꿈틀 하더니만은 이렇게 일어섭니다. 용필이가 일어서더니만은 손을 이렇게 반쯤 듭니다. 들더니만은 눈을 감은 채로 첫 마디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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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디를 외칩니다.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속에 용필이가 완전히 돌았는가 보다. 완전히 돌아봐. 그 무서운 그 공포 속에 집사람들이 붙들고 주여 주여 하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그게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마취돼 도취돼서 지도 그냥 주여 주여 그러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한 10초쯤 더 지나는데 용필이가 딱 서서 자기 팔을 쫙 뻗쳐올립니다. 고개를 들고 허공을 쳐다봅니다. 용필이의 양쪽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팍팍팍팍 쏟아지는데 그때 비로소 용필이가 손을 들고 외치다가 주여 주여 외치다가 주여 이 죄인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 박수 한번 쳐서 영광으로. 그때부터 야 이거 뭔가 일이 생겼다. 엄청난 기적이 생겼다 싶은데 용필이가 끊임없이 외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포같이 눈물을 흘리다가 저희들은요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이런 응답이 있을 줄도 몰랐어요. 기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조차 못했죠. 저희들은 그냥 눈물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루신 이 결과는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영필이가 끊임없이 주여 이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외치고 외치다가 자기 손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저희들과 눈이 부딪혔습니다. 세상에 사람 얼굴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침을 흘리고 그렇게 무섭게 벌벌 떨던 그 얼굴이 어디로 가고 없고 얼마나 환하고 복숭아빛같이 바삭하게 그 이쁜 얼굴이 제 손을 붙들고 고맙다고 우리 직원들 손을 붙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하다가 소장님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입을 반쯤 벌리고서 용필 쳐다봅니다. 용필이가 소장님을 봤어요. 갑자기 소장님 앞으로 딱 몇 걸음을 걸어오더니만은 소장님 앞에 인사를 공손스럽게 합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앉았다가 궁둥이를 반쯤 들고 인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고 나니 용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장님 부디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리고 꼭 승진하셔서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건강하십시오. 또 인사를 꼭 합니다. 소장님이 그 인사를 이렇게 받다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수건을 꺼내더니만은 얼굴에다가 손수건을 파묻고 그마 울기 시작합니다. 허물어집니다. 고개를 못 들고 그마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우십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엄청나고 위대한 모습 앞에 충격을 받던 소장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처절하게 허물어져 가던 한 인간이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지휘관에게 최고의 축복을 다해주고 있는 저 밝은 모습 앞에 소장님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다시 용필이가 우리와 마지막 하징 인사를 나눕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용필이 손을 잡고 너무 그 손이 쓰다듬으면 참 감사하다 그지 고맙다 그지 막 그때입니다. 갑자기 용필이의 손끝을 통해서 저는 한 100만 볼트가 넘는 엄청난 고전압을 느낍니다. 떨려오는 엄청난 뭐 전기 탄 것 같아요. 더더더더더 그랬는데 이게 뭐냐 싶어 깜짝 놀라 보는 순간에 용필이의 온 얼굴과 온 몸과 그 영혼 가운데 기가 막히게도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 위에 충만으로 갖다 쏟아붓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벌써 느껴집니다.
야, 대단한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얼마나 놀라운지 손을 잡고 있는 그 손을 통해서 제게 전달이 되어올 정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용필이가 그 충만을 이기지 못해 또 손을 듭니다. 그리고는 또 얼굴이 확 달아오면서 또 울면서 또 외칩니다. 주여, 주여 이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우리 직원들이 야, 삥 둘러서 가지고 용필을 향해서 드디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심령 속에 막 끌어오릅니다. 하 싶은데 용필이가 주여 주여 이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치고 외치는데 드디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거의 클라이막스까지 막 달해 느껴져 올라오는데 갑자기 우리 용필이가 주여 주여 부르다가 갑자기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를 부르지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요 충격이죠. 웬 찬송가냐 용필이가. 내가 알기로 용필이는 찬송가의 찬자도 모르는데 그가 부릅니다. 와, 저는 지금도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게 용필이야. 좀 확인해 볼 게 있어. 물어볼 게 있어. 과연 그 찬송을 어떻게 알았느냐? 진짜 평상시부터 알고 있던 거냐? 아니면 그 순간 성령께서 네 입에 넣어준 거냐? 꼭 알고 싶어요. 그가 찬송가를 부릅니다. 내 말 들으사 부르다가 한두 번 불렀어요. 우리가 같이 서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같이 따라 부르는데 두 번, 세 번 부르다가 그 성령 충만이 용필에게 드디어 클라이막스에 달해. 그 순간 용필이가 몸을 퉁실 돌리더니만은 그 기쁜 표정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등실등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을 아실 때 날 부르소서 얼마나 기쁜지 등실등실 춤을 춥니다. 그 춤 속에 우리 교도관들 11명마저도 우르르 같이 몰려나가 그 죽음의 밧줄 밑에서 한 명의 사형수와 11명의 교도관들이 손을 높이 쳐들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은 그 춤은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비웃지 못한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리드해 주세요. 우리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시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용필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신 337장 찬송 한번 부릅시다. 춤 앞에서요 손가락질하거나 비웃지를 못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놀리고 핍박하던 직원들마저도 많은 숫자가 그 엄청난 모습 앞에 죽음의 밧줄 밑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 앞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많은 사람들이 꿇어앉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눌 수 없어가지고 퍽퍽퍽 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숫자가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신실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 놀래왔죠. 너무나 놀라웠죠. 그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용필도 갔습니다. 다
떠나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제 마음속에 세 번째 위대한 생일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짓눌려왔던 나는 용필이보다 못한가? 나는 테마보다 못한가? 내는 도영이보담도 영리보담도 경수보담도 더 못한 존재였던가? 그들보담도 더 못한 믿음이었던가? 그 처절했던 내 고통을 주님이 잠재우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형수들도 네 눈으로 보기에는 저토록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남기고 초인적인 믿음을 보이고 갔지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저들도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지 않았다면은 아무리 저가 믿는다 믿는다 할지라도 벌벌 떨고 오줌 싸고 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존재 한계 그대로밖에 있을 수 없는 사형수였다. 그런데 저들이 달랐던 것은 바로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하나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마디 그 말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성경책에 약속된 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그 사형수들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사형수일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그분께서 사형수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빼끔 붙드시고 누에고지처럼 그들을 뺑뺑뺑뺑 싸잡아 넣으시고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다 빼내시고 천국 소망으로 다 채워놓으시고 그들 마음속에 죽음의 두려움을 전부 다 빼내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기쁨과 소망을 가득 성류알같이 팍팍팍팍 다 박아주셨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사형수로지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힌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내 인간 박여진 장로로서는 죽어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게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어떤 위험한 순간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 사형수도 붙드시는 그 능력으로 나도 붙드시고 끝까지 위대한 이 구원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 능력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한마디가 그토록 소중했던가? 정말로 예수의 이름 이 한마디가 이토록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가? 그저 세상 사는 사람 또한 오늘도 이 땅, 오늘도 이 지방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어디 갑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같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이 한마디 밑에 이토록 놀라운 사형수까지라도 이렇게 징그럽고 무서운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형수까지라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사형장까지라도 찾아오셔서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들 위해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옛날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죄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붙잡혀 가가지고 말목에 꽁꽁 묶어놓고 며칠씩 굶겨놓은 사자를 풀어놓으면 사자들이 응하고 덤벼들어서 그 사람들의 다리를 뜯어먹고 내장을 파내먹고 머리를 뜯어먹고 팔을 뜯어먹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명도 아파서 울부짖거나 비명을 지르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천사 같은 모습으로 아멘 주여서여 오시옵소서 찬송하면서 죽어갔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했다. 아무리 믿음이 좋기로서니 어떻게 사자가 자기 눈앞에서 퍽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허벅다리를 떡 뜯어가지고 어버저버저버 씹어먹는데 그걸 보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좀 너무 심했다. 그건 과장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사형장에서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구나. 바로 그 순교자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두려울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께서 그 순교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꽉 붙드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모든 약함을 전부 다 빼내시고 하늘나라 완벽한 것으로 채워넣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과 능력으로 아픔과 고통도 전부 다 차단시키시니까 다리를 뜯어먹어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하도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 전능하신 그 능력이 그들과 함께했던 이 역사가 사형장에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졌구나. 할렐루야. 아 그때부터 눈을 떴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났다 하면서 살아왔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사형수인데 나도 사형수인데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해도 벌벌 끌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만이 나의 존재 가치가 있어졌구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만이 내 믿음이 존재하고 있구나. 성령 안에서만이 내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주어졌구나. 사형수가 알면 얼마나 알겠노. 사형수가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하겠노. 사형수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노. 사형수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나. 내 한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낮은 바닥을 엉금엉금 기면서 사형수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아니하고 아침에 눈 뜨면은 내 눈앞에 들렁거리는 밧줄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밧줄 앞에서 하루를 삽니다. 주님 오늘도 한 시간 한 시간도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룻밤 또 잠자기 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내 등 뒤에 밧줄이 놓여있는 걸 느낍니다. 주님 오늘도 내 목에 밧줄을 걸지 않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 매 순간 밧줄 앞에 있는 이 삶을 생각하고 교회당 들어올 때마다 주님 오늘 죽으로 들어옵니다. 한 주간 지은 죄 때문에 이 많은 전 오늘도 죽으로 들어옵니다. 이곳에 죽으로 들어왔다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강단을 통하여 쏟아지는 구원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목에서 밧줄을 벗겨내고 새 생명이 되어 이 바깥으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밧줄을 벗겨내는 일에 한 생애를 다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야 될 이 필생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